오늘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치료에 적용하는 쓴바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쓴바귀는 국화과 식물로 맛이 굉장히 쓰기 때문에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논과 밭둑 길가 양지 바른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봄철에 어린 순을 채취해 나물로 무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잎과 줄기에는 하얀 즙액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눌린과 알리파틱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력 증진과 성인병 예방에 매우 탁월함이 입증이 되었고 특히 비타민 E 영양제인 토코페롤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14배가 많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억제 작용은 무려 7배가 많아 체내 유해 독소를 해독하고 뭉친어혈과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최고의 약재로 통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 주름과 급노화를 막아주어 젊음의 비타민 복합 영양제로서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쓴바귀에는 알리파틱 성분이 항암효과 치료 및 항당뇨에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양리실험에서 80에서 90% 암세포를 사멸하고 억제시켜 항암치료에 매우 유용한 식물자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폐암세포주에 대한 증식 억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쓴바귀 추출물이 93.75%로 다른 식물종에 비해 가장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간암세포주에 대해서는 84.91%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유방암세포에 대해서는 68.56%의 억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쓴바귀 시료 첨가 시에 각종 암세포에 대한 보고에는 대부분 60% 전후의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쓴바귀는 암세포 성장 억제에 대한 높은 효과에 비해서 정상세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독성을 내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폐암과 간암 유방암을 비롯 각종 암에 대해서 암세포 사멸 작용을 보여 항암 치료에 유용한 약재임이 검증되었습니다. 최근 대장암 선고를 받은 한 남성분은 산에 들어가 살면서 스스로 자연치료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는 약초로는 들에 흔한 쓴바귀와 엉겅퀴 지층깨 등의 몇 종밖에 없을 정도였지만 이들 약초를 탕제와 산재나물로 꾸준히 먹었더니 힘이 솟고 몸이 나날이 건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숨쉬기 곤란한 증상이 사라지고 결국 암세포도 모두 사라져 현재는 즐거운 생활을 한다는 치료 사례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쓴바귀 항균 및 항박테리아 효과는 토코페롤보다 5배이고 많게는 14배로 알려져 있는데 토코페놀은 비타민 결핍과 면역력 저하에 유용하게 쓰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쓴바귀는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떨어진 면역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세균성 바이러스 원인 중 하나인 황세포도상구균의 활동성과 저항성을 크게 떨어뜨려 천연항생제로서 내성에 대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염과 천식역류성 식도염, 위장염, 폐렴 등의 초기 증상을 빠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염이 생겼을 경우에도 열을 진정시켜 잘 낫게 해주게 됩니다. 게다가 담석의 직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간에서는 담석을 쓴바귀로만 완치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담석은 즉 쓸개 안에 작은 자갈 같은 물질이 생기는 것으로 커지게 되면 산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쓴바귀 차를 달여 마시거나 둥그렇게 환을 만들어 하루 3알씩 계속 먹으면 담석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비타민 A 함량도 높아 눈 건강에 직결돼서 침침한 눈을 밝게 해주며 눈에 쌓인 피로를 풀어 시력 증진과 건강에 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쓴바귀는 몹시 쓰고 차가운 편으로 모든 전초를 방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말린 약재는 1회에 3~5g씩 700cc 물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쓴맛이 강함으로 물의 양을 좀 더 늘리셔도 되고 종기와 타박상에는 생잎을 짓지어 환부에 붙이면 됩니다. 또한 음낭습진과 매독에는 약재를 달인 물로 환부를 닦아내면 됩니다. 식용으로 쓸 경우에는 쓴맛이 지층깨 못지않을 정도로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번 데친 다음 소금물에 이틀간 푹 담궈두었다가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념은 된장과 고추장, 찐마늘, 대파, 당근, 효소 등의 양념을 첨가해서 골고루 버무리면 됩니다. 그러면 맛과 건강이 정말 좋아지게 되니 한 번씩 뜯어서 맛을 보시길 바라고 간혹 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침개나 지짐이를 해서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쓴바귀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냉증이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설사와 복통 증상이 일어나게 되니 적절히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이 빨라서 늦은 밤에는 가급적 복용을 삼가하시는 게 좋고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곳에서 채취해 쓰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